동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파집법 그리고 발의 운영, 중단세 공부는 잘 되셨는지요? 검도에는 유효격자를 하기 위해서 3동작, 2동작, 1동작, 빠른 동작 순서로 숙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 3동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의 격자 9는 선역부터 중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동작은 칼을 제자리에서 크게 머리 위로 들고 이때 왼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고 팔끝은 천정을 찌를 듯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둘의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치게 됩니다. 둘. 이때 격자 부가 상대방의 머리 격자 부위에 닿을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셋 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중단세가 되겠습니다. 셋.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친 머리를 그대로 베어내듯이 칼을 직선 방향으로 자기 배꼽 앞으로 끌고 갑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크게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크게 둘, 머리를 친다. 머리 하세요. 크게 나가요. 다시. 머리가 다 들어가요. 하나, 둘, 머리, 셋.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 크게 머리 위로 양손을 들고 둘 하면 밀어먹기 앞으로 나간 것과 같이 크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칩니다. 둘, 머리! 이때 오른손은 지면과 수평이 되고 왼손은 팔꿈치가 약간 굽혀져서 왼손이 이 오른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셋! 직선 머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중단세를 하면 3동작이 끝납니다.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머리! 하나, 둘, 머리! 셋! 이렇게 해서 3동작을 연속으로 하면 3회째에는 횟수를 세면서 10회 연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동작 정면 머리치기 10회 머리를 쳐! 하나! 머리! 하나! 하나! 머리! 둘! 하나! 머리! 셋! 하나! 머리! 넷! 하나! 머리! 여섯! 하나! 머리! 여섯! 하나! 머리! 일곱! 하나! 머리! 여덟! 하나! 머리! 아홉! 하나! 머리! 열! 이렇게 가정에서 10회 영상을 보고 같이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동작 정면 머리치기를 보겠습니다. 3동작 정면 머리치기 10회 머리를 쳐! 하나! 머리! 하나! 하나! 머리! 둘! 하나! 머리! 셋! 하나! 머리! 넷! 하나! 머리! 여섯! 하나! 머리!
정면 머리치기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삼동작을 할 때 너무 딱딱하게 꽉 주고 힘을 줘서 하시지 말고 힘을 빼고 부드럽게 양 팔꿈치를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힘으로 치지 마시고 부드럽게 10회씩 끊어서 50회 하시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